안녕하세요, 야크로입니다. 오늘은 그 예전에 올렸던 탈부림파 가이드에서 실전 영상 부분을 알아볼 거예요. 일단은 실제로 제가 대균을 플레이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른 빌드들이랑 운영 방법이 되게 많이 다른 빌드여서 그런 부분만 뭐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바로 가보죠. 전설 구석 다 꼈고, 제가 자다가 방금 일어나가지고 목이 좀 잠겨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최대한 힘을 내서 녹음을 해보는 걸로. 75단 가보자. 일단은 맵을 넓게 쓰면서 그 정해를 만났을 때만 회동 타이밍을 좀 신경 쓰면 돼요. 지금 냉기니까 불 떨어뜨리고 여기서 화염 타이밍 한번 넣으면 모피가 많이 달았죠? 75단이라 한 방에는 안 죽는 것 같네요. 방금 회동 타이밍이 되게 제대로 들어간 건데. 그 이게 화염 회동 타이밍에 정의한테 딜을 무조건 넣으려고 신경을 써서 해도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보통 할 때 80단 깰 때도 그냥 좀 맵 전체를 깐 다음에 게이지를 빠르게 미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. 정의는 피를 보고 죽을 것 같으면 근처에서 신경 써서 넣고. 그리고 병용맵 그렇게 딱히 안 좋은 맵이긴 한데, 그래도 탈부림판은 다른 것보다, 다른 캐릭들보다는 맵발을 크게는 안 받거든요. 맵이 그냥 넓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해서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거기 때문에. 아, 그리고 탈부림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. 왼쪽 아래 채팅창을 잘 봐야 돼요. 그것도 그렇고, 아이고 죽으면 안 돼. 그 정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죽었는지를 자기 화면에서 안 죽을 때가 좀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좀 잘 봐줘야 돼서. 그 다음에 이 맵 전체에서 어떤 부분에 그 정해 몹이 있었나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요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, 이런 동선을 좀 잘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방금도 구슬 먹으면 시간 낭비라서 다시 올 거니까 일단 안 먹고 진행을 한 모습이고요. 말을 하면서 하려니까 생각보다 많이 죽을 것 같네요. 얘가 아직 딜이 안 들어가거죠. 이렇게 하면 얘 잡았죠. 방금은 좀 딜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옆에 좀 오래 있었던 거고, 원래는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채팅창으로 확인해도 돼요. 집중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먹읍시다. 신당 같은 경우에는 능력 좋고요, 그 다음에 보스전에선 속도 좋고, 그게 고통받는 자의 파멸 중첩 속도를 늘려주니까. 하나가 버그딜이 안 들어가겠네요. 이게 보면은, 그리고 몹이 많으면은 힘의 파동을 쓴다고 그 범위 있는 애들한테 전부 딜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정해 몹을 타겟으로 정해 몹 피가 하나도 안 달잖아요, 힘파를 썼는데. 그럼 딜이 아예 안 들어간 거니까 버그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써주셔도 돼요. 방금 저런 애들 있죠? 날개다리 남살자들 같은 경우에, 여기도, 여기를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려고 죽었는데 지금 죽고 설명을 할게요. 여기 요런 애들 있죠. 요런 게 영구 디버프가 들어가는 애들이고, 요렇게 얘, 요 얘네들이 영구 디버프가 안 들어가는, 아, 영구 디버프가 안 들어가고 있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힘파를 더 쓰면 얘네한테는 딜이 더 들어가고요, 그 다음에 얘네한테는 버그 딜이 안 들어가고요.
아무튼 이거는 이 버그를 위해서 연구 디버프가 들어간 상태를 리셋시키려면은 화면을 한 두세 화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. 그래서 근데 그거를 확실하면서 효율도 늘리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맵을 다 까듯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. 탈브림파를 하시는 분들이. 그래서 몸 밀도가 좋고 맵이 크면 클수록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. 방금도 예. 네. 방금 요 노란색 보스한테 버그들이 한번 들어가니까 한 방에 죽었죠? 얘도 지금 그 디버프가 두 번이 걸려 있으니까 멀어졌다가 리셋하는 걸 또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요정에도 거의 죽겠다. 지금 제가 이 정도 멀어지면 될래나? 가면 네 없어져 있죠? 네, 이렇게 하면 또 죽고 이런 식으로 정의 위주로 잡으면서 일반 몸은 어차피 한 대 치면 다 되니까 아래 가면 또 아까 그 정에도 없어져 있을 거예요. 지금 디버프 없어진 거 보이시죠? 설명하면서 하느라고 좀 느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확실히 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 또 죽잖아요, 정해가.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.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방금 좀 느끼셨죠? 그 머리 위에 디버프가 어떻게 해야 지워지는지. 얘까지 잡으면은 얘랑 저 위에 흘린 구슬 먹으면은 팝업이겠는데? 요것도 리셋시키고 다시 와서 한 방에 잡도록 하죠. 방금 세 마리인데 한 번에 안 맞아가지고. 이게 그리고 탈브림파가 어떨 때 좋냐면요, 그 이게 자기 딜에 따라서 그 버그 딜이 얼마나 들어가냐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. 진행에 따라서 무기 데미지랑 그 자기 딜로 정해가 한 방에 편하게 죽는 날도 있잖아요. 전 70단 정도 돌 때 효율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 보업 같은 거 할 때 70단을 혼자 돌거나 그럴 때, 아니면은 뭐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뭐 80단도 쉬울 수 있고 75단도 쉬울 수 있고 그러겠죠. 저는 제 수준에선 딱 70단 정도인 것 같은데, 그게 그 정도 보업을 할 때는 진짜로 모든 직업 해봐도 탈불이 제일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완전 저단은 아니고 조금 높은 단수 대균에서 효율이 극대화되는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. 아까 어딨어? 열개다리 남살자. 그리고 또 신단 이용해서 뭐야, 신단 이용해서 보스 팝업해서 잡고 싶으면 이 정도 게이지에서 뭐 그만 잡고 다음 층 가가지고 맵 다 밝히면 거기에서 신단 많이 나오거든요. 그 상태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.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? 별로 지금은 저단이라서 별로 의미는 없는데 신단 안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보통 많이 나오죠. 일단은 좀만 더 잡으면은 보스 팝업이라서. 예, 나왔죠 바로. 또 몇 개 더 찾아볼까요? 이 신단은 이미 밝힌 맵에서 신단이 뜨진 않고 일정 게이지를 채우면은 그 다음에 맵을 밝히는 곳에서 신단 위치 있잖아요. 거기서 신단이 좀 떠요. 솔균 할 때 신경 쓰시면은 기록갱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보통은 보스 팝업을 하고 아 그냥 저 속도만 먹고 하죠. 이거 하면은 팝업이겠지? 괜히 설명드리려고 기록만 늦어졌네요. 나왔고 속도 먹죠 그냥. 보스전은 생각보다 좀 힘든 편이에요. 게이지가 빠른 대신에, 아이고 이래서 힘들단 건 아니었는데, 구름발비가 있어서 보스전에서 스킬 피하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게 어렵죠. 보스는 버그딜을 한 번밖에 못 넣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쫄을 안 소환하는 보스의 경우에는 방금 딜을 못 넣었죠. 제가 죽어서 그 운석 떨어지느라고. 아 왜 이래 바보같이 자꾸 죽네요. 그 보스 딜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이렇게 지금 연구 디버프가 있잖아요. 얘는 멀어져서 리셋이 안 될 거예요. 한번 해볼게요. 원래 그 일반 몹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멀어지면은 리셋이 돼야 되잖아요, 디버프가. 근데 얘는 연구 디버프가 남아있죠.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아요. 그래서 그냥 원소의 회동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그 속성 운석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딜을 하거든요.
고통받는 자의 파멸이랑 탈라샤 이피스 운석딜로 잡는 거예요, 솔직히. 이게 보스는. 이게 운석을 박으려고 계속 가까이 가고 싶은데, 올가메는 자라서 좀 무섭네요. 그래서 아마 타이트한 단을 깰 때는 저는 그거를 깰려면은 보스전 이전까지 게이지를 좀 넉넉하게 해서 뭐 그 한 4분 정도 남겨야지 여유있게 깰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보스를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. 타이트한 단이면 당연한 거겠지만 이게 게이지 특화니까. 아 이거 너무 말하면서 하다가 계속 죽네요. 죄송합니다. 이 정도로 헬은 아니고 그냥 고통받는 자의 파멸 효과를 쭉 쌓아서 그걸로 딜을 하면은 돼요. 그리고 안 죽는 것만 신경 써도 그 원소 회동을 딱히 신경을 안 쓰더라도 괜찮거든요, 딜이. 그래서 완전히 타이트한 단수가 아니라면 저처럼 이렇게 무리해서 네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아 진짜 이거 녹화 다시 해야 되나? 죄송합니다.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. 아무튼 설명할 건 다 했으니까 영상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이 죽을 거면 차라리 그냥 멀리서 감전만 쏴도 더 빨리 잡거든요. 네 이렇게 해서 75단을 설명하고 곁들이고 보스전에서 좀 삽질을 하느라고 클리어 시간이 늦었는데 보통 깰 때 한 5분에서 6분 정도 나와요. 75단이 제가. 그리고 이걸로는 제가 80단까지 깼는데 80단을 깰 때 스펙을 보면은 공격력 200만에 지능 120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무기 데미지까지 보여드려야 되는구나. 예, 무기 공격력은 1855에서 2432 이렇게 들고 깼어요. 80단을 이 정도 스펙이니까 요거 기준으로 맞춰가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80단도 균석을 3개 넣고 깼거든요. 그러니까 고단에서도 그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세팅은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최상위권은 돌겠지만 재밌는 세팅인 것 같아서 여기서 탈부림파 실전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